자, 36번부터. 자, 36번은 사람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 주제야. 자, making a small request. 작은 요구를 만드는 것은, 자, 어떤 요구? 사람들이 받아들일 작은 요구를 만드는 것은 naturally increase, 자연스럽게 증가시킨다. The chance, 이게 가능성이지? 가능성을 증가시킨대. 자, 뭐의 가능성이야? 받아들일 더큰 요구를. 후에. 요거하고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건 빈칸이지. A salesperson, 판매원이, 저기, 세일즈맨이 뭐할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너에게 to sign a petition, 그 청원서에 사인하도록. 그다음에 요거는 청원서를 후치시키는 게 막는, 잔인함을 막는, 이게 대안이잖아요. 자, 뭐에 대한? 동물에 대한. 사인하도록 요청해. 자, this 이것이 is a very small request. 이것은 아주 작은 요구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do 할 것이다. What the salesperson asked. 그 판매원이 요청한 것을, 당연히 이제 틀릴 때는 대수로 내겠지. 자, 이후에 the salesperson, 판매원이, 자, 묻는다. 당신에게 뭐뭐인지. 요거 틀리게 낼 때는 아마 대수로 낼 거야. 틀려. whether는 똑같지. whether는 바꿀 수 있고. 되든 안 돼. 자, 뭐인지 묻는다. 네가 관심이 있는지, be interested in, 이게 어디에지? 자, 사는데, on cruelty-free cosmetics, 잔인함이 없는 그런 화장품을, 잔인함을 이용한 그런 화장품 있잖아. 어떤 뭐 동물을 죽여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그 화장품을 얘기하는 게, 잔인함이 없는 화장품을 사는데, from their store, 자신의 가게로부터. 자, give는 뭐뭐서 고려할 때란 말이야. 그럼 대시 목적어야? 그 사실을 고려할 때. 자, 요거는 the fact 뒤에 있는 대신 동격이라 이거 위치를 못 바꾼단 말이야. 요거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면 틀려. 자, 어떤 사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agree, 동의한다는 사실에. 어디에 동의해? 이전에 요구해. 뭐 해달라는? 자, 여기가 후치수기였잖아요. 그 청원서에 사인해달라는. 이거에 동의한다는 그 사실을 고려할 때 그들은, 그 동의한 사람들은 be more likely to니까 더 뭐뭐 할것 같다지. 더그 화장품을 구매할 것 같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니? 더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있을 것이다. 자, 그들은 만든다. 그 구매를. 왜 구매하는 거야? 그 판매원이, salesperson이 take advantage of은 이용하다야. human tendency는 인간의 경향이잖아? 인간의 경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향? 후치수식이야. to be consistent. 일치시키려는. 일관성이 있으려는. 이게 일치하는, 일관성 있느냐? 어디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의. 말과 행동에서의 일치가 있으려는 그런 뭐. 인간의 성향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성향을 이용한다. 사람들은 원한다. 일치시키기를. 그래서, we'll keep saying. keep ing가 계속해서 뭐뭐 하다냐. 계속해서 예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자기들이 뭐 했으면, 이미 말했으면, 그것을 한번 말했으면 그것을 계속 예스라고 해야 되니까, 앞에 거랑 일치시켜야 되니까 뒤에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파트. 여기 주제는 이거야. 자, 37번. 자, 37번은 뭐냐면, 지배관계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뜻이네. 자, many studies, 많은 연구들은 have shown that, 대디아를 보여줬다. people's health, 사람의 건강과 subjective well-being, 그런 주관적인 행복이 affective, 영향받는다. BPP니까 수동이지? 뭐에 의해서?
민족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게 관계. 민족적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지, 이 문장도. 자, members of minority groups. 자, 소수 그룹의 멤버들은 in general, 일반적으로 가진다는 거야. 더 나쁜 건강 결과를. 누구보다? 뭐야? 다수 그룹보다. 그러나 that difference, 그 차이가 remains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 남아있냐면 명백한 요소들이 뭐와 같은? 사회 계층과 그다음에 접근성 같은 어디로의 의료 서비스에 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적인 계층과 같은 그런 분명한 요인들이 are controlled for 뭐야 통제될 때조차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이런 사회 계층이라든가 이런 접근이 통제를 그러니까 조정을 한다는 거야. 조정을 해도 똑같이 남아있다고. 자, this suggests that 자, 이것은 다음과 같이 암시한다. Dominance relation. 지배관계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지배관계가 have their own effect. 자신의 영향을 미친다고. 어디에? 사람의 건강에. 이게 주제문이지. 자, 어떻게 could that, 그것이 그런 경우가 될수 있는가? 이건 보호야.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아, 하나의 가능한 답은 is stress. 스트레스다. 이게 답이 하나가 자, from multiple physiological studies. 아, 많은 생리학적 연구로부터 우리는 안다. 데디아를. 자, 만남이, 여기 약간 어려운 문장이에요. 야, 만남이, 그 멤버들과의 만남이, 누구의, 다른, 민족적 인종 그 범주. 민족적 인종적 범주의 구성원과의 만남이, 심지어 어디에서 아주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도 뭐의 실험실 안전하잖아.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조차 이런 그룹 있잖아요. 다른 민족적 인종적 그 범주 안에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복수잖아. S 붙으면 안 돼. 유발한다는 거야. 스트레스 반응을. 자, 소수의 개인들은 지배하는 거에서 지배 당하는 쪽이에요. 당하는 거지, 압도적으로. 소수의 개인들이 가진다? 많은 만남을? 그럼 위드가 말할 거 아니야? 그, 뭐야, 다수의 개인들과. 자, each of which. 그 각각이, 그것은 상황 두 가지야, 이건. 그 각각이, 이거 시험에 달라니까, 뭐, each of it, 이렇게 쓰면 안 돼. each of them,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들 각각이 되게 중요해, 여기. may trigger,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 반응이야, 이거. 이거 스트레스 반응. 자, how 형 주동이지. however 참, 형 주동. 아무리 목멀지라도, 아무리 미니멀, 작을지라도, 이러한 영향들이 서로 이렇게 큰 그룹이 작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지라도, their frequency, 그들의 빈도가 자주 이렇게 만나는 거야. 빈도가 증가시킬 수 있다. 전체의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작긴 해도 계속 쌓이면 커지니까. 자, 그것이 자, 컴마디의 위치니까 대수는 안 되는 게. 여기는 참 how형 주동은 어순이 되게 중요해. 자, 그것이 설명해 줄 것이다. 카운트부가 설명하나요? 건강상의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해 줄수 있다. 누구의? 소수의 개인들의. 그러니까 그룹이 자기가 작은 쪽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알게 모르게. 그래서 건강에 좋다, 나쁘다. 그래서 지배관계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는 이거고, 여기는 다 문법들 꼭 외워두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연극에서 관객을 집중시키는 방법들이야. 자, achieving focus. 집중을 성취하는 것은 인더 무비 영화에서 쉽다. 감독들은 단순히 가리킬 수 있다. 카메라를 그 애시 L가 아니야. 어디에? Whatever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누가 뭐 하길? 청중이 보기를.
원트 목적어 투 부정사지. 원하다 누가 뭐 하기를 이하해? 그 관중이 보기를 원하는 무엇이든지에 카메라를 가리킬 수 있어. 클로즈업과 느린 카메라 촬영이 can emphasize 강조할 수 있다. 그 킬러의 손을 또는 등장인물의 간단한 죄책감의 시선 이렇게 하는 거야. 죄책감의 간단한 시선 이게 죄책감의 간단한 시선을 강조할 수 있어. 그래서 느리게 지금 그게 강조가 되잖아. 자, 무대에서 이거 연극이겠지. 이제 이건 도입부고 인트로덕션이 여기부터 하고 싶은 얘기야. 자, 무대에서 집중은 훨씬 더 어렵다. 이 비교급 강조할 때 쓰는 게 멋지지? 똑같은 거 뭐야? Even, still, far, lush이지. Very는 안 되고 Very는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청중이 Be free to가 자유롭게 보면 자유롭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어디든지 wherever 어디든지. The stage director 그 무대 감독은 must gain 얻어야 한다. 청중의 관심을 그리고 인도해야 된다. 그들의 뭐야? 시선을 그럼 투가 롤거 아니야? 어디로? 특정한 지점이나 배우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자, 이것은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다. 뭘 통해서? 조명, 의상,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배경, 무대 배경, 목소리, 움직임, 동작. 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대. 이건 지금 연극이야. 집중은 얻어질 수 있대. 뭐 함으로써? 단순히 놓음으로써. 뭐를?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한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한 부분에 딱 붙이는 거지. 그리고 뭐 함으로써? 한 배우를 빨간 옷을 입힘으로써 그 밖에 모든 사람을 회색으로 이렇게도 드러나겠지. 그다음 바이 여기 heavy 이거는 사역동사야.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어서 문법으로 표시해놨지. 여기 동사 원형 조심해. 그 다음에 한 배우가 이동하게 시킴으로써 여기 시키다야. 뭐 하는 동안? 다른 배우들이 가만히 있는 동안. 자, all these techniques 이 모든 기술들이 빠르게 끌어들일 것이다. The audience's attention 청중의 관심을 누구에게? 배우에게. 어떤 배우? 감독이 집중하기를 구하는 바라는 감독이 집중하기를 to be in focus 집중 속에 있다야 집중 속에 있기를 바라는 거니까 집중하기를 그치?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이렇게도 돼 감독이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그 배우에게 후음 목적격이지 이거 그래서 연극에서 관객을 관객을 집중시키는 방법도 영화는 쉬운데 연극 좀 어렵다 그치? 자, 39번. 39번은 첫인상이 상당히 뭐하나? 중요하다. 선생님,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자, you probably heard. 너는 아마 들었을 것이다. 그 표현을 첫인상이 중요하다. 많이. 이 표현을 들었을 것이다. Life, 인생은 really doesn't give. 진짜로 주질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여기가 기회를 수식해. 어떤 기회? 좋은 첫인상을 만들. 두 번째 기회를 안 준다고. 한 번에 끝난다는 거야. 자, it has been determined. 자, 이게 가져오고, 내가 진주어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수동이야. 빈이 들어가야 돼. It take, 시간, 사람, 투부정사. 걸린다, 누가, 뭐 하는데, 이렇게. 걸린다, 얼마가, 누가 뭐 하는데. 자, 걸린다, 단지 몇 초가. 누군가가 평가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This is very noticeable. 자,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게 주목할 만한, 눈에 띈다는 거 어디에서? 채용 과정에서. Recruitment는 우리말로 채용. 자, 이 채용 과정이 관계부사지. 이거 틀릴 때는 아마 위치로 낼 거야. 그냥 안 돼. 자, 어떤 과정이야? 최고의 누구야? 리크루터들이, 채용자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거기서 방향성을 그들의 최종적 결정의 최종적 결정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On any candidate 누구에 대하여? 모든 그 후보자에 대하여
Within a few seconds니까 몇초 안에지. 몇초 안에 자신을 뭐하는, 소개하는. 자, so, 그래서 그 후보자의 이력서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지식과 능력을. 그러나 그 후보자의 외모와 소개가 말해줄 수 있다고. 이게 대화여거든? 부족에 대하여. 신체 조절 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하여. 안 좋은 대인관계 기술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의 외모와 소개가 인터뷰 때.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거 둘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지. 빠른 판단은, quick judge, 빠른 판단이, not only but이다. 여기 but이 생략된 거야, 여기. A뿐만 아니라 B도야. Be relevant. 이게 관련성 있느냐. 채용 문제에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판단들은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어디에서? 사랑과, 어디에서? 관계 문제에서도. 사랑과 관계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자, 한 데이트에서, 그럼 위드가 말할 거 아니야? 멋진 누군가와의 데이트에서. 어떤 누군가? 당신이 아주 수고스럽게, 뭐, 페인스테이킹이나 우리 뭐, 공들여서, 이렇게. 당신이 공들여서, 트랙 다운, 찾았던, 추적하다 찾다, 몇달 동안, 그러한 멋진 사람과의 데이트에서, 미세한 것들이, 뭐와 같은, 입냄새, 그다음에 주름진 옷과 같은, 것들이, 망칠 수 있다. 당신의 고귀한 노력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자, 이제 마지막. 자, 여기는 구매를 결정할 때 상대적인 할인율을 따른다. 할인액이 아니라, 할인율을 따진다고. 율. 되게 중요한 게 이거, 할인율. 자, 여기랑 여기가 핵심 문장이고. 자, 그 인식은 똑같은 양의 할인의 똑같은 양에 대한 인식은 뭐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어디에 달려 있다? 그 관계에 달려 있다. 뭐와의? 초기 가격과의, 이게 우리말로 와야, 이게 투가. 와이. 초기 가격과의, 처음의 가격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주제문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빈칸 같은 거. 한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프리젠트가 제시하다는데 수동으로 돼 있잖아, BP. 제시받았대. With 니가 얼르리야. 구매 상황으로. 자, 그 사람들은 하고 후추수식이 들어가는데 여기부터야. 계속 여기까지. 굉장히 길지. 이게 동사야. 사람들은 하고 놓여진 어디에? 그 상황에. 무슨 상황? 그 계산기를 사는 상황에. 그지? 어떤 계산기야? 15달러가 나가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알았다. From the vendor. 판매자로부터. 이 대디아가 이거예요. 목적어야. 뭘 알아? 똑같은 상품이 이용 가능하다는 걸 다른 가게에서, 여기가 수식이야. 20분 떨어진. 그리고 그 얼마에? 뭐야? 홍보 가격에. 홍보하는 가격에 10달러의. 그지? 그러면 5달러 차이 나는 거 아니야? In this case, 이 경우에 얘가 주어고, 이거 호치 수식이야. 응답자의 68%가 결정했다. 이거는 make one's way to는 어디로 가다야. 그 가게로 가기로 이게 투가 로고, 로고는 가다야. 이거 뭐 하기 위해지?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In the second condition, 두 번째 조건에서, 자, 후치시 들어갔지? 포함하는, involve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자켓을 사는 걸 포함하는 얼마에? 125달러에. 두 번째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were also told, 또한 들었다. 뭐라고 들었어? Same product, 똑같은 상품이 이용 가능하다고. 어디에서? 그 가게에서. 부치시 들어갔지? 20분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비용은 얼마다? 가격은 120달러다. 얼마 차이나? 이것도 5달러 차이나지. That this time, 이번에
단지 29%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의 29%가 말했다. 자, 뭐라고? 그들이 살 거라고 더싼 재킷을. 29%만 약간 68%가 간다겠는데 29%만 멀리 떨어진다는 건다는 거야. In most cases 두 가지 경우에서 상품은 5달러 싸다. 둘다 5달러 쌌지.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서 그 양은 원 가격이 얼마다? 3분의 1밖에 안 돼. 5달러라는 게.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그 가격은 할인 가격이 원래 그 가격이 25분의 1이야, 할인율이. 그러니까 이 상황, 이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것은 이 것이야. 이게 주어지. 이게 다르다. 이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것은 뭐다? 가격이었다. 하고 가격의 상황이었다. 구매의 가격의 맥락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할인율을 따지는 거지, 할인율. 할인액이 아니라, 원 가격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 자, 오케이. 이해됐지? 여기까지.